시각적으로 예쁘지 않습니다. 걸음을 올려놓았으며 지금은 그냥 두시다.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새 순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. 이렇게 친절하게 또 적어주셨네요. 사랑초 제가 하얀색 사랑초 이렇게 두 개 시켰습니다. 또 열심히 좀 번식 좀 시켜보고 하려고 이렇게 주문했습니다. 포장이 참 특이하게 되어 있었고요. 저는 또 이렇게 친절하게 적어서 그 보내주신 그 판매자님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예쁘게 다시 새 순이 올라오겠구나라고 알게 되었죠. 포장 정말 잘해 주신 것 같아요. 지금 보니까 이렇게 포트 위에는 뽁뽁이 비닐로 감싸서 테이핑해서 이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해 주었고요. 지금 잎은 다 떨어졌죠. 줄기만 그 푸른 줄기만 앙상하게 남아 있는 모습입니다. 예쁘지 않다는 말이 딱 맞았네요. 이제 줄기를 그 자르면 또 새순이 나와서 예쁘게 되겠죠. 포트 식물을 구입할 때는 이렇게 그 쌍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런데 사랑초 보니까 하나만 구입해도 괜찮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잘 키우면 번식력이 워낙 또 빠른 아이다 보니까요. 사랑초를 지금 주문한 이유는 그 서늘해질 때 밖에서 조금 키우다 안으로 들일 예정으로 계획하고 포트 두 개를 구입했어요.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? 사랑초는 그 괭이밥이라고요. 여러분들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그 밖가에 보면 그이 사랑초하고 비슷하게 생긴 그 잡초가 있어요. 괭이밥이라고 합니다. 꽃도 조금 앙증맞고 작고 노란색 꽃도 있고요. 노란색 꽃이 좀 대부분이었던 것 같고 약간 그 초록색 꽃도 있었던 것 같고요. 그런데 그 아이가 씨를 맺으면 그 퍼트려 나가는 게그 봉숭아 그 씨앗처럼 톡톡 터지거든요. 그래서 그 주변에 괭이밥이 생기면 또 다시 계속해서 그 많은 잡초가 그 불어나고 생기는 걸볼수 있었어요. 우리들이 보고 있는 것은 괭이밥이 개량화된 그 초화류가 되겠네요. 자, 이제 제가 한달 정도 분갈이를 안 했더니 변한 모습입니다. 제가 너무 잊고 있었어요. 분갈이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전혀 보고 있었는데도 다른 아이들에게 또 정신이 팔려서요. 전혀 신경을 못 쓰고 있었는데 잘라버린 그 줄기에서 새싹이 나왔다 이렇게 또 마르고 있더라고요. 그런데 전혀 이거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. 사랑초는 약간 알뿌리 같은 그 뿌리에 물을 담고 있는 아이거든요. 그래서 가을께 팠다가 씨를 말려서 다시 그 봄에 심기도 하고 실내로 들이면 다시 심어서 이렇게 새싹을 보기도 하거든요. 저도 지금 바로 분갈이 해야 할것 같습니다. 게으르면 이렇게 됩니다.